여러분,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희 변터테인먼트에서는 오늘 매니저 선발에 아주 공정하고 냉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. 최종 면접에 올라오실 두 분 나와주세요. 자, 시간 없으니까 자기소개 부탁해요. 안녕하십니까? 그냥 연예인 한번 구경하러 와본 118번 김재성입니다. 아니야. 네? 날 보러 왔겠지. 뭐야? 안녕하십니까? 이 회사의 새로운 얼굴이 되고 싶은 119번 송영길입니다. 아니야. 왜요? 넌 그냥 아니야. 탈락. 자, 본격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. 김재성 씨. 네? 가수 매니저가 왜 되고 싶어요? 그냥 집에서 매일 애완견 키우는 것도 지겹고 이제 가수는 한번 키워보려고요. 이젠 날 키워봐요. 네? 뭐야. 자, 좋습니다. 소영교 씨. 네. 자, 소영교 씨는 이 직업을 왜 선택을 했죠? 제 자신을 희생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럼 지금 당장 희생해서 옆 사람을 빛나게 해주세요. 할라?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네.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빛나게 해주겠다고요. 야, 아주 좋은 말이네요. 네. 촛불이 다 타면 어떻게 되죠? 꺼지겠죠? 지금 당장 꺼지세요. 할라? 김재성 씨. 네? 가수 매니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음악은 들을 줄 알아요? 저 클래식밖에 안 듣거든요. 클래식. 그럼 이 기호가 뭡니까? 크레센도 아니에요. 점점 세게. 널 향한 내 사랑도 점점 세게? 전 좀 아닌 것 같네요. 그게 최선입니까? 네. 확실해요? 확실해요. 왜 이렇게 인상을 써요? 아, 저리 치워요. 이 면접 뭐야 정말. 거기서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! 네? 사라지지 마. 내가 인어공주가 돼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테니까! 넌 사라지지 마. 뭐야 정말. 괜찮다. 사겨라, 사겨라. 소영교 씨. 네. 소영교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십니까? 저 락을 좋아합니다. 어, 저도 락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. 아, 정말요? 네. 어떤 락 좋아하세요? 달려! 아, 진짜 이게 무슨 면접이 장난도 아니고. 아, 진짜 못 보겠다. 거기 아. 서의 어메이징한 남자야. 왜요? 나가시는 분은 이쪽이에요. 네. 아, 이거 너무 탁하다는 거 아닙니까? 저는요,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취업생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. 오. 저 같은 사람들의 꿈과 열정을 봐달라고요.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전 영규 씨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. 영규 씨, 합격 드리겠습니다. 오. 정말요? 네. 와! 합격! 아,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. 탈락. 왜요? 왜 의심해? 어? 아, 아니요. 야, 네가 회사를 못 믿는데 회사가 널 어떻게 믿어?